안녕하세요. 안양 지역의 조희영 집사입니다. 저는 유영구 최주아 레몬트입니다. 저희는 2차 본당 헌당 헌금을 작정할 때 가족 4인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 금액을 정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작정을 해서 어떻게 완납할 수 있을지 조금은 막막하고 기도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들어오면서 퍼스트 무버 운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완납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지만 저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속 인생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경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당장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초에 1월 마지막 주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보다도 또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4인 모두 완납은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작정했던 금액은 완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완납한 후에 경제에 대한 주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후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참 평안과 참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름으로도 퍼스트 무버 운동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냥 부모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본당헌당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대표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용돈이나 그동안 받았던 용돈들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주변의 친척들이나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는데 그 금액에 좀 더 보태면 이 금액이 한 구좌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아에게 그러면 수아가 그동안 모아왔던 태어나서부터 받았던 용돈들을 모아놨던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수아가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하겠다고 하다가 조금 그래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지 조금은 자기 지갑에 남겨두고 그래도 기쁨으로 용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고 또 수아가 같이 내놓은 부분이랑 입학 선물로 받았던 용돈들을 합쳐서 유년부 한 구좌를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가 본당 헌당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남은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응답받으면서 완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중요한 언약 붙잡는 그런 가장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경기 3대 교구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기도가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 말씀의 성취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6강 개인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하실 때 개인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 기본이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개인 전도에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기 3대 교구 또 축복하셔서 이제 다섯 군데 새롭게 지교회가 시작되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옷 신도시, 그 다음에 수원의 구운 지교회, 그리고 반월 지교회, 그리고 또 조원 지교회, 그리고 병점 지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다섯 지교회 문을 여시고 제가 이제 그 지교회를 또 한 달 동안 이제 직접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제가 또 가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집을 제공하고 또 그곳에서 모이는 또 우리 조장님과 또 예비 사역자 또 거기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팀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지역 복음화를 향한 기도가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런 거점이 없는 곳은 또 같이 그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제 새로 세워진 이 지역 다락방 지교회들은 정말 이 말씀의 흐름대로만 이제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지교회가 그 세워진 그 주의 강단 말씀이 바로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적인 깊은 이제 24를 누리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제 지교회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금요기도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 그래서 이제 지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이제 우리 현장들은 갈렙처럼 일심전심 지속하기만 하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제 지역 복음화를 인도에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강단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때 주일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동행했을 때 그것이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플랫폼이 됐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지역 다락방 지교회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계속해야 되겠지만 3년만 지속하면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이제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만 이제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 지역 복음화 새로 세워진 또 시스템들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내 현장에서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개인 전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나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만큼 안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막 근심 염려하는데 보좌 축복 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만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임하냐면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감기 몸살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잘 가만 보세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 몸도 아픕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탁 보좌 축복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이제는 영육간에 정말 참 평안과 기쁨과 강건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나에게 뭔가 모르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보좌의 축복 안 누리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힘이 없고 막 바쁘고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되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 365일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뭡니까? 세상 주관자, 세상 신,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24 보좌의 축복 누리시면서 흑암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 각인하게 되면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계속되면 뭐가 오냐? 말씀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게 전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음악을 계속 들으면 그 영향을 받죠. 내가 어떤 뭐 TV 프로를 계속 보면은 그거 영향을 받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뿌리 내려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체질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누려지는 거죠. 아, 기도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흑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각인하는 만큼 이제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만큼 내가 그 기도 체질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각인되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삭. 내가 이 번제단에 내가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됐던 이삭은 한 번에 한 해에 백배의 결실 또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백배의 셈의 근원의 축복으로 본당 헌당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뭐냐?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응답받자는 것인데 이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거기서 비롯된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운동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답주는 운동 이것이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곳곳에 이제 말씀 운동을 피고 그리스도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다락방에서 뭐하냐? 계속적으로 이제 불신자 영접 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이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양육이 되죠. 그러면서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고 불신자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말씀 운동에 장을 딱 펼쳐놓고 개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말씀운동의 장을 어떤 집, 어떤 사업장에서 딱 펼쳐놓고 계속해서 또 축호 전도하고 또 초청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내 의원을 열어놓고 왕진도 다니는 것처럼 지역을 제대로 복음화하려면 이런 지역 복음화의 센터를 열어놓고 개인 전도도 축호도 초청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자가 바로 그 전도한 대상자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 세 가족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챙겨줘야 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안내하고 또 인도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그 대상자를 이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제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으면 그냥 교회만 잘 나온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다락방에서 양육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까지 꼭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제자를 키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내가 구원받도록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제자로 세워지도록 나를 돕고 그렇게 인도해 준 사람은 그런 전도자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렇게 제자로 내가 양육을 해줬다면 이제 나를 평생 잊을 수 없겠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도 한 10여 년 했는데 렘넌트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이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청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됐고 이제 청년도 됐고 뭐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렘넌트들 뭐 다 처녀 총각 뭐 이렇게 청년들 이제 돼 있죠.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를 이제 WRC 같은 데 만나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더 젊어지셨어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다 알잖아요. 얘는 이런 애였는데. 얘는 이런 애였는데. 그런데 걔 그때 참 애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가 또 변화됐구나. 이렇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렘넌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른 가운데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한 번씩 만나면 이제 너무 반가워하죠. 그리고 또 가끔씩 연락도 와요. 뭐 카톡도 오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못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가끔씩 보내는 사람도 있고 뭐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런 제자들은 내가 다시 안 만나도 계속적으로 자기 연장에서 영접 운동하고 또 다른 제자를 계속 키운다는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 제자를 키우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언약 잡고 이제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키웁시다. 예,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내가 지나간 곳에 제자가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는 전도 실행입니다.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또 지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전도를 실행하느냐 또 구역 지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실행하느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쭉 다 뽑으세요. 네. 전도 대상자를 다 취합해가지고 이거를 놓고 이제 몇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네. 뭐 짧게는 한 달, 또 몇 달 기도하면서 이 대상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 다락방, 이게 다락방, 지교의 묘미입니다. 네. 이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지교에서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같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제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내가 매일 정시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또 합심 기도하고 초청하고 방문하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기본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기본이. 그 어떤 관계가 있죠?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지인.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 뭐 자녀의 친구들, 그 부모들 많이 있죠. 직장 동료. 그 다음에 관계 중심으로 어떻게 또 파고들 수 있냐면 치유받은 자 중심으로 또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건강 문제가 치유받고 자기에게 갖고 있던 중요한 문제가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을 많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전도의 문들을 많이 여십니다. 왜? 자기가 치유받은 거 간증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파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꾸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집중 기도하면서 그분을 데리고 함께 그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영접 운동하고 또 예비된 자는 다락방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락방 지교에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오냐면 이렇게 딱 기회가 옵니다.
기회라는 것은 뭐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온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건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선교에 굉장히 이바지한 워치만니 같은 사람은 한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해서 자기 반 친구들을 다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복음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한 명은 알고 보니까 무속인 자녀 빼고는 다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 중심으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계속 파고들어. 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계속 파고들어.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오는데 굉장히 뭐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다가 큰 문제가 온 사람,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시달리는 사람, 뭔가 허무함, 뭐 죽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뭐큰 경제 문제, 이제 이런 부분, 이때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조용히 불러서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가 보입니다. 근데 내가 품고 기도조차 안 하고 있으면 뭐 이런 문제 오든 말든 뭐 왔나 보다 그러지 뭐 문제 왔나 보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게 전도의 기회로 보이지 않죠. 왜? 내가 관심이 없는데 무슨 그게 기회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초청하고 방문하는 것이 지교회다. 그래서 모든 이제 구역 지교회, 모든 다락방 지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전도 이전에 사단 결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결박.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품고 기도 안 했는데 전도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한 가지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에이,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다 붙여주셔.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만 해서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의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대로 또 전도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정식기도 또 구역지교회 또 지교회 다락방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흑암 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회가 오고요. 그러면서 기회가 올 때, 이제 초청. 이제 다락방으로 초청을 하든, 교회로 초청을 하든 하는데, 또 이제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초청하거나 할 때, 이때 그 영혼들을 품고 특별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하고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아우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요.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요. 못 가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예. 네. 그 전도 대상자 언제 찾아갈 겁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캠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게 다락방 지교회라니까요.
그 기도 많이 하고 할게요. 그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다락방 지교회입니다. 그게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전도 이꼴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느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방문 전도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병자, 이제 아픈 사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 그리고 이제 초상, 상당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용히 방문해서 꼭 뭐 복음 얘기 안 해도, 교회 얘기 안 해도 방문해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줘도 큰 힘을 얻고 마음은 열죠. 이런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아저씨들하고 잘 지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그 오며 가며 좀 먹을 거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고요. 네, 나눠주시고.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명절 때 뭐 진짜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갖다 주고 하면서 하면은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예, 그 경비 아저씨가 영접 안 해도 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개인 전도하러 갈 때는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확실하니까. 아우, 좀 복음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실래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받으면 당신은 해결됩니다. 왜?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가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확실하니까. 복음이 확실하니까. 예. 왜 확실한 거를 확신 없게 전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영권 있게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당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무당은 뭐예요? 마귀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언약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진실하고 짧은 그런 간증을 항상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 그래서 전도 현장 가서는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가면 꼭 무슨 뭐 자기 인생 간증을 막 한 시간씩 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딱. 저는 만약에 제가 어디 미용실에 갔다, 머리 자른다, 그러면 저는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옛날에 참 복음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종교 생활했는데 그렇게 교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어때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통하잖아요. 아,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갔는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을 말해주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리스도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냥 완전히 제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2, 3분 안에 내 얘기하면서 복음 다 전해.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는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영접 초청. 이거 분위기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마음 문이 다 열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럴 땐 이제 그냥 바로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또 선택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라는 12가지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라는 거.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답주고 영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에 있어서 장애와 해결책.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이 고분고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방 막 내가 무슨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가만히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논쟁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이 사람을 내 논리로 막 KO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들어주고 조용히 속으로 흑암 꺾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말싸움에서 막 무슨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주 겸손하면서도 아주 진실한 자세로, 아주 진실한 자세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막 따지고 공격을 해도 그 사람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야 되지 전도자가 이게 막 내가 말하는데 막 꼬투리 잡고 대들어? 내가 아주 그냥 막 다음에는 두 명, 세 명 데리고 와서 아주 박살을 내줘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마곡에서 전도할 때 부동산이었는데 캠프할 때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 가면은 일단은 너무 질문이 많고 그리고 그 믿질 않아요. 계속 기독교 비판, 교회 비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러면 다음부터 오지 말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오래요 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교회까지 온 분이에요. 등록도 했고. 근데 이분이 너무 교회를 전에 막 갈급해가지고 가고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답을 누가 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막 또 이제 질문하면은 막 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막 면박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자꾸 따지고 질문하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곤조곤이 좀 누가 답을 주고 양육해 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런 게 쌓여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줬어요. 다.
다 들어주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방하지 않고 조곤조곤 성경으로 답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그분이 풀어지더라고요. 서서히. 그러니까 현장을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정말 답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답 주고 양육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다락방 이 다락방이 이제는 모든 가정 그리고 모든 사업장 모든 학교 모든 관공서 모든 병원 이런 데서 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237 복음화 5천 종족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락방이 현장 교회라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이 성전 아닙니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복음을 선포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이제 헌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말까지 우리가 1만 구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계속적으로 집중 기도하시면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정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모든 다락방, 모든 구역지교회, 모든 지역지교회, 지역다락방 지교회에서 모든 전도 대상자 명단을 뽑아가지고 개개인이 정시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 명단 놓고 계속 합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초청하고 부르거나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 열리면 다락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열흘간 진행되는 우리 경기 3대 교구 마가 다락방 집중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그래서 정말 마가 다락방이 임하였던 다섯 가지 역사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또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그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말씀 성취의 역사 그리고 삼천지자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 이 다섯 가지의 응답에 훈련되게 하옵소서. 이 다섯 가지 마가다락방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의 응답과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지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면서 이제 전성도 참여해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답 줘서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개인 전도의 달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요 사역자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사람들 모든 성도들 이제 개인 전도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답주어 살리는 이제 영접의 전문가 개인전도의 전문가 개인전도의 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말씀 기도에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병원마다, 관공서마다 우리 경기삼대 모든 현장에 다락방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걸음마다 영접운동, 제자운동, 랩런트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237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이제 구역지교에서 모든 다락방에서 이제 지역지교에 지교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자로서 나 자신이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장애도 다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이 본당 언당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가다락방 열흘 집중훈련 시작합니다.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서 마가다락방 임하였던 그 다섯 가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며 증인으로 당당히 서서 나 자신을 살리며 지역보고마 또 2, 3, 7, 5천 종족 살리고 본당 헌당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제 개인전도의 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걸음걸음마다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랩넌트 운동, 237 운동, 치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날마다 복음 전도, 복음 말씀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것도 치유받으며 모든 가난과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숨은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